말 못했지만 가슴 한 켠에 담아둔 말 잠깐만 어색한 사이. 자 여러분 우리 에이티님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드려봅시다. 자, 둘, 셋! MXO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예예. 저희 헬로 에이티즈는 지금 헬로 에이티즈.tv와 네이버 나우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와우! 오늘 저희가 와. 여기 왜 모였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아, 그럼요. 우리 에이티즈와 함께 무려 82분 동안 재밌는 네. 시간을 뭐야? 보내려고 왔잖아요. 아, 그쵸. 네. 네, 뭐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에이티즈들도 지금 이 앞에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보이세요? 아! 여기 앞에 스탠딩 존. 오! 네, 아우! 어, 또 네, 멀리 2층까지도 꽉 찬 것 같은데. 야! 요! 에이티즈 잘 보여요? 해봐요. 네. 아, 저 멀리 계신 분들 잘 안 보신다고. 네, 저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까이 가볼까요? 네. 아, 네네, 가보죠. 조금 더 가. 자, 어때요?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아, 잘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시작과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재밌는 댓글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먼저 헬로 에이티즈 TV 채팅창에서 올려주시는 댓글입니다. 네. 네, 아이디가 이제 그냥 ISRA 이렇게 네, ISRA162 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Yes, 80s 번역은요? Yes, 80s 네. 잘한다. 그렇죠. 하나 더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다음 머쉬룸 네, TEYCIAOMG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OMG 네, Look so good. Yeah. 네. All of. 야, 저거 다 읽어주세요. 앞에 A K K K A K T S J S J D J D. All of your HP. Yo. 네. 해석해주세요. 다 잘생겼대요. 아우. 너무 멋있대요. 와우. 예, 좋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나우 채팅창에서 올려주시는 댓글인데요. 네, 원더랜드님께서 바다 보러 갈라라라. 예,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세은님께서 아, 홍증,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이뻐? 너무 급한 마음에. 네, 맞아요. 네. 티즈루프 리텔캄님께서 에이티즈 사랑해, 보고 싶었어. 에이티즈 보니 행복하다. 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계속해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을 하는 내내 댓글들을 보면서 소통할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소개해드려야 할 게 있죠. 뭔데요? 바로 이렇게 에이티니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바로! 원래는 이 등 뒤에서 꺼냈는데 이게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바로 저희 신곡이 담긴 앨범입니다. 와! 야! 야! 셋이서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플렉스! 나이스. 이게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다. 와우. 약간 감성이죠, 약간. 네.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아! 제가 듣기로는 요즘 이런 카세트 테이프 디자인이 되게 유행하라고 막 들었거든요. 네.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오, 한 가지! 뭐죠? 모양은 카세트 테이프지만 사실은 USB라는 점. 와우! 와우! 진짜로?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좋고 진짜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USB 앨범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아이고. 아, 네. 아이. 여기 한 번만 보여 주세요. 네. 네. 소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글로벌 팬분들은 hello82.shop에서 그리고 한국 팬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Hello82를 검색하시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티니와 함께하는 Hello80s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82minutes을 시작하러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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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네, 그럼 에이티니 저희가 함께 82분 동안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Let's go!
다들 어서 오십시오, 에이티니분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도 조금 편하게 앉아봤는데 에이티니분들도 다들 편하게 앉아서 저희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헬로 에이티즈가 hello82.tv와 네이버 나우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다들 어느 플랫폼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곡과 다 인연이 또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나우에서는 저희가 약 2년 전에 스쿨로드라는 와. 네, 오디오 쇼를 또 진행을 그쵸, 했었고 그쵸. 그때 아침 한 8시쯤이었죠? 네. 8시쯤에 진짜 매일매일 방송을 했었는데 진짜 하루가 약간 활기차지는 기분이 맞아요. 들었던 오디오 쇼였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국내 최초 아이돌 모닝쇼였잖아요. 네, 그 밖에 심야 아이돌이나 네, 6시 5분 전에도 많이 나갔었고 또 홍중이 형은 야간 작업실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이버. 사랑해요. 아. 네, 또 우리 헬로 82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죠. 일단 헬로 82, 80s 이름부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 에이. 그렇죠. Yes. 그래서 이건 운명이라고 합니다. 데스티니. 예. Yeah.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방송 날짜도 8월 22일. 와우. 2시 와우부터 82분 와우 동안에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네. 와우. 완벽한 82 세계관입니다. 와우 세계관 unbelievable. 진짜 소름. 소름. 진짜 82분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자타공인 헬로 82의 아들이잖아요. 어 그래요? 아, 인종. 저희가 신인 때부터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함께 했었는데 사실 아빠. 고향에 다시 아빠 어디 있어?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엄마? 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예전에 산희 씨가 찍었던 82세 할아버지가 되어 춤을 춘다면 와우. 이 영상이 지금 무려 2,3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산희 씨 기분 네. 어때요? 아유 정말 아유 그렇게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줘서 감사드리고 아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을 진짜 헬로 82 덕분에 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고 되게 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결과마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 아주 좋다. 제 주변에도 그걸 많이 봤다고 네,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대박이다.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해서 유독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인종! 네 그때 같이 챌린지 했던 같이 챌린지 했던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다 보고 계시겠죠 아마? 네! 한눈 팔고 있는 거 아니지? 어, 형 방금 경고 좀 해. 네, 자, 원래 예전처럼 에이티님과 함께 뭔가 같이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에이티님. 네, 맞아요. 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챌린지에 저희 에이티즈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한 오늘의 게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에이티즈 컷! 네, 저희가 실내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니 체육대회 미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미션 결과에 대해 사전 앙케이트를 진행한 게 있었죠? 네. 네, 바로 우리 에이티니가 미리 예상한 미션 결과와 또 저희 오늘 실제 미션 결과가 일치해야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어떤 결과에 투표를 해주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오늘 에이티즈컵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한 엔딩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와우. 앞으로 주어지는 미션들을 성공할 시에는 랜덤으로 yes. 엔딩 무대 세팅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와 더불어 에이티니에게 깜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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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우. 무엇이냐? 에이티니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야, 멀리 있지만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성공이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에이티니 함께하는 성공이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V씨 보여주세요. 와우 진행 좋네.
아룰루랄라. 자, 그럼 첫 번째 미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전 앙케이트에서 미리 공개됐듯이 윤호 씨와 바로 우리 막내 종호 씨의 대결입니다. 네, 제가 미리 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문제를 봤는데 아, 한 번씩 대본을 읽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네. 네, 제가 미리 문제를 보기로는 농구를 한다면 네. 윤호 씨와 종호 씨가 네. 농구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였는데 사실 저도 네. 이 대결을 보고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결과가 아, 누가 이길까 과연. 아. 그래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네. 그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영 씨께서 지금 사랑니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아, 네. 지금 발음이 되게... 조금 셀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도 세 개나 있어. 네. 에이틴이를 얼마나 사랑하나. 네, 그 그러니까. 이가 탄탄한 걸 지금 먹어가지고 조금 괜찮은 상태니까 예스! 혹시 중간에 말이 없어지면 아 다시 통증이 왔구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어서 가주세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윤호 씨랑 붙으면 누구든 일단 제가 생각해서 지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저희 팀에서 운을 대표하고 있는 또 윤호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예상이 가는 결과 같은데 이번 미션을 꼭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임포턴트한 게 하나 있어요. 와. 바로 이번 미션에는 저희 예. 엔딩 무대 아이템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만약 에이티니가 예상했던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패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팬분들의 선택과 일치해서 성공했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깜찍한 아이템을 불일치해서 실패했을 때는 제작진분들이 준비한 랜덤 아이템을 착용 후 무대를 꾸며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무대에서 아이템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압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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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우. 와우. 아. 네. Who do you think will win? 농구를 하면 이길 것 같은 사람은? 1, 2, 3이 있는 거지? 1번 윤호, 2번 종호, 3번 무승부. 무승부. 자, 두 분 이제 나와주세요. 윤호 씨. 그, 자리 대형으로 저렇게 갈게요. 네. 네. 아, 이렇게 잠깐만.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아, 우리 팀이 없구나. 둘 다 우리 팀 아니야? 아무나. 자, 좋습니다. 이제 다 착석을 했고요. 머리에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 이... 네네, 저희가 좀 더 모일게요. 우리 여상 씨도 좀 모여주세요. 네, 좋아요. 뭐 다 때리 부수는데 지금 앞에. 네. 아, 그럼 종호 기죽잖아. 지금 착용을 해주시고요. 네, 다들 부시지 마시고요. 네. 해주시고. 아니,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 이 승부도 그래. 중요하지만 에이틴이랑 또 맞추는 게 중요하죠. 네, 아니 우리도 잘해야 될 거야. 네. 진짜 알지. 그러니까 종호야. 화이팅 종호 화이팅. 종호 화이팅. 최종 화이팅. 1번이 누군데요? 윤호 걸? 아, 오케이. 아, 그럼 저... 우리가 먼저 투표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 좋아요.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1번. 최종 화이팅! 최종 화이팅! 최종 오! 여러분들, 최종 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희 엄마의 DNA를 무시하는 거고 아, 저 어머니가 또 최종 화이팅! 최종 화이팅! 농구 선수 최종 화이팅! 종호 형 2번! 아,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여상 씨가 룰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요. 각각 번갈아 가며 기회는 5번씩 있고요. 상대방이 공을 던질 때는 정면을 응시하며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고 공을 던질 때는 의자에서 몸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들 있잖아요. 일단 먼저 턱을 좀 이렇게 당기셔야지 일직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고 저는 귀여워.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맛보기로 두 번만 아, 왜 이러지 진짜? 괜찮아. 네, 자 다른 멤버들이 발음에 사랑이 담겨 있네요. 다른 멤버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벗어주세요. 아니, 아니 그러면 저희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희 네. 넣어 아, 저희가 넣어볼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앞줄이 그럼 쉬울 한번,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한번 던져서 넣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볼게요. 홍중이가 농구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요? 맞아, 잘해. 제가 한번 윤호 머리에 넣어볼게요. 이거 진짜 잘해. 네. 오, 아깝다. 그럼 제가 종호 머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취소. 농구하면 또 송민기지. 그렇게 한 야, 눈 택도 없다, 야. 자, 산이도 한 번. 펑크슛! 봤어요? 야, 카메라 정확히 잡혔어.
아, 미안하다. 좋아요. 아, 생각보다 어렵네. 예, 생각보다 이게 감이 어려운데 여기서 한번 나와서 던져보세요, 여상 씨가. 제가요? 여기서 윤호 머리에 한번 던져보세요. 윤호 씨 턱 당기셔야 돼요. 네. 제가 약간 그렇지. 종호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보물 쏘는. 아, 너 절대 아니 아니. 아이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잠깐만. 아니, 여상이도 원래 농구를 잘하거든요. 가져가시고. 오,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자, 살짝 앞으로 이렇게 써봐. 이게 힘 조절을 잘해야겠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도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뒤로 가요. 그럼요. 어때요? 네. 일단은 컨트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네, 투표를 한번 저희끼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해봤으니까. 좋아요. 자, 앞이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오, 무승부가 있고요. 아, 지금 종호가 더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믿어주셨어요. 네. 근데 또 에이티니 분들은 미리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떨지 한번 궁금하네요. 아, 저희 자체 투표 결과는 아까 종호 씨가 세 표. 무승부 한 표, 윤호 씨가 두 표였나요? 네. 두 표였고요. 이제 그러면 이 미션의 주인들이 직접 해볼 차례인데요. 두 분은 자리를 잡아주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가 됐으면 동시에 큰 소리로 도전을 외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안 내면 진거가 이겨있고 야, 파이팅! 파이팅! 먼저 하세요. 최종호 대 정윤호, 정윤호 대 최종호.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오! 시작부터 정윤호의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네. 선제골인가요? 최종호. 아!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정윤호. 아! 아쉽네요. 두 번째. 멘탈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정호 씨. 네. 정호 선수. 아! 한 번 더 밑에 나갑니다. 자, 이제 시작했어요. 네, 세 번째. 정윤호. 과연? 아, 아~, 이대로 가겠잖아요. 최종호. 두 번 더 시켜주세요. 예. 얍! 아! 연속 세 번이나. 시작하고요. 아~ 맞춰버립니다. 네 번째 시도. 아, 네 번째 시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못 넣으면 그냥 무슨. 네, 게임을 좀 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 총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정윤호. 자, 다섯 번째. 정윤호. 아, 과연 마지막 한 발! 한 발! 무슨 부. 와! 대박! 저 이번 뽑았었어요. 네. 어, 네. 네. 아, 네. 벗어주셔도 됩니다. 네. 벗어주셔도 된대요. 아, 벗어도 돼요? 네. 네, 어우.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을 완료해 봤는데요. 과연 멤버들이 도전 결과와 에이티니의 선택이 일치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아, 왜? 아, 1번을 하셨나? 아. 아. 아, 근데 예상은 했어. 뭔가 유노 많이 뽑았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아, 네. 게임 잘하잖아. 결과가 일치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에이티니의 마음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 네, 아쉽네요. 네. 아유. 아, 그러면 아깝다. 우리 에이티니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아, 네, 그렇죠.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아, 46, 36, 아, 무승부 그쵸. 19표. 네. 아. 아, 빙이었네요. 네, 실패요. 아, 네. 아, 아깝다. 아까? 어, 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끼리도 잘해야겠다. 우리끼리 이제 맞춰야 돼.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이기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네. 네, 이기는 그렇죠. 게 중요해. 네. 네. 맞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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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전 대역전극 아주. 네. 아, 원래 승부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아. 딱 해야 네, 조금씩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예, 네, 네, 비록. 저희가 또 준비한 또 귀엽고 깜찍한 약간 그런 준비물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작진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아이템이 있으니까 어떤 걸지가 되게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저희 이제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네. 다 착석하고 찬 여기. 네. 맞지?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두 번째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홍중 씨. 여상 씨, 우영 씨입니다. 네, 이번 문제도 사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다음 중 누가 가장 빠를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상 씨는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 것 같나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 양심. 오, 예. 예. 저는 우영이요. 왜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우영이가 좀 달리기를 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 빠를까라는 그러니까. 질문에는 우영이가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럼 홍준이 형이요. 왜죠? 형이 되게 아니 되게 운동할 때 보면 홍준이 형이 축구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재빨라요. 농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세지. 저는 홍준이 형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을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근데 여러분 네. 뭐가 빠른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누가 제일 빠를까만. 아 그렇네. 그러니까 질문이 빠르다. 누가 제일 빠를까니까 빠른 사람을 진짜 뽑으셨을 것 같아. 그럼 우영이 네. 나지. 네. 그렇네. 아 근데 내 생각에도 그러면 우영일 수도 있겠다. 아 우영이 형 근데 행동이 느려요. 아 그렇긴 해. 종원 씨 이번 미션의 엔딩 무대에 걸린 게 네. 뭐예요? 아 그리고 또 이번 미션에 정말로 중요한 게 달려 있습니다. 뭔데요? 또 무대라고 하고 또 음방이라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명! 화려한 조명이 근데 바로 말하는 적이 없잖아요. 아. 아, 다시 할게요. 네. 네 무대 그리고 아, 네. 음악방송 혹시 이거 음악... 녹화 프로그램인가요? 아, 녹화 방송인가요? 아 에이티니 모르는 척 해주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무대, 뭐지? 무대 그리고 음악방송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뭘까? 화려한 조명. 아,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조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저희의 또 빛을 발해다 주고 또 화려한 조명 위에 나를 감싸. 네, 정말 조명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이번 미션에는 조명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성공할 시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고퀄리티의 조명을. 와우. 실패 시에는 저퀄리티의 와우. 조명으로 무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우. 네, 아, 조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쵸. 저희가 최대한 에이틴의 마음을 읽어서 같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VCR